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오늘 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부르셨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요즘 청소년 네티즌들 가운데서 널리 일상 용어로 사용되는 말들을 여러분들 혹시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남충, 남충, 개저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뜻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탄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인데요. 한남충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 같은 한국 남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맘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애기만 챙기느라고, 자기 아이만 챙기느라고 남들 피해 가는 줄 뭐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엄마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랍니다. 또 개저씨라는 말은 개념 없는 아저씨라는 그런 말을 줄인 말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 돈,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신보다 약자인 사람들 앞에서 갑질을 해대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를 그냥 만들지 못하게 억지로 막을 수는 없죠. 얼마든지 많은 민어들을, 속어들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뭐 사람들의 사람 삶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나 여성, 엄마와 아빠, 아저씨 또는 어르신 세대를 일컬어서 굉장히 그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들에 대해서 혐오심을 유발시키는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속속 생겨나고 요즘 널리 유행하고 있을까? 특히 근래 들어서 이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 청소년, 청년 속에서 이렇게 흔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다 못해 이제는 혐오하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극혐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극혐. 이게 2015년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사전적인 정의가 그래요. 정도가 심하게 싫어하고 미워함 또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정도가 심하게 미워하는 게 극혐이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미워하다 못해 극도로 혐오하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사회가 성별, 세대, 계층, 출신 이런 것 간에 얼마나 지금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엿보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에는 빨갱이, 종북좌파 이런 말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특정 사람들을 공격하고 매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였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을 악마화하였습니다. 빨갱이 종북좌파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의 말이 먹히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매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2년 냉전 시대가 이제 퇴색하고 이제 물러가고 그런 어떤 이념 갈등이 사라지나 했더니 이제는 그런 어떤 것이 다른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념적인 그런 갈등이 이제는 세대와 성별과 어떤 네? 이런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진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앞날의 희망이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취직이 너무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앞날이 불투명하고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그러한 청소년, 청년 세대가 자신들의 그 누적된 불만을 누군가에게 그것을 표출을 하고자 그 공격 포인트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성에게, 여성은 또 남성에게 또는 어른들, 어르신들에게까지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그것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기 불만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요 이거는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동양이라고 했죠. 그러면 국어를 하는, 하러 다니는 그러한 거지 장애인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얼굴이 선명한데 그분이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그 다리를 한쪽을 절으셨거든요. 그분의 흉내를 내면서 온갖 조롱을 하고 막 그렇게 하였던, 나쁜 짓거리를 하였던 그 이런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다들 가난하게 살던 시대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힘들게 너무 살기가 뻑뻑해서 그렇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했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공간에 익명성을 이용한 성별, 세대, 계층에 대한 공공연한 비하, 혐오 이런 표현들도 그리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해야 될 사회적인 병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달리 바꿔 말하면 뭐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참으로 혐오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흔히
하나님 성품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혐오스러워 하신다. 굉장히 새로운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혐오하신다, 혐오스러워 하신다 이런 표현은 세번역 이 구절 말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이 비델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몹시 싫어하는 것, 가지가 물 것, 역겨워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무언가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쁜 히아신스 꽃을 보면 향기를 맡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방 구석에서 청소하다가 지네가 나타나거나 바퀴벌레가 기어가거나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그냥 당장 얼른 때 잡으라고 그냥 남편을 불러대고 난리가 나죠. 예. 특히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글마라고 하는 논벌레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많이 달린 그것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벌레는 아주 좋은 벌레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바퀴벌레 알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먹어준대요. 그래서 사실 좋은 벌레인데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 그것만 보면 그죠? 빨리 없어야 돼요. 빨리. 너무 징그럽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아주 징그러워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행위,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역겨워하십니다.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역겨워하시고 혐오스러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를 다 듣고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종이 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너희는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재물로 보는 게 이게 만몬이죠. 만몬. 돈, 돈의 신이죠.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길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조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비웃었다. 그들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두 주인 돈 얼마든지 같이 섬길 수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헛튼 소리 하고 있네. 네? 하면서 콧방귀를 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누가가 뭐라고 바리새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얼마든지 겸하여서 우리는 섬길 수 있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6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실려 있는데
이 15장 서두에서도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약간 좀 그 충돌을 빚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드니까 왜 저 죄인들, 세리들을 맞아들이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투덜댔다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지금 예수님과 계속 삐딱선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누가복음은요, 네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 복음서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사실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복음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 이런 언급이 무려 세 번이나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평소 예수님은 누가복음상에서는 가깝게 지내시는 사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공공연하게 비웃은 거예요. 속으로만 비웃는 게 아니고 콧방귀를 끼면서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면서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 아신다. 사람들이 높다고 평가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왜?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고 살았거든요, 이들은. 응? 율법을 철두철미 지키고자 애를 쓰면서 살았거든요. 생활 속에서의 경건, 곧 자기 집안이 곧 성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응? 생활 속의 경건을 실천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삶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지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라. 뭐가 달라요? 우리는 적어도 날마다 율법을 실천하고 살아. 이거예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 심지어 부전 율법까지도 우리는 지켜. 기록된 율법만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준, 예? 전해진 그러한 율법까지도 다 우리는 지키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뭐냐?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지. 율법의 기본 가르침도 제대로 모르지. 하면서 자기네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낙인을 찍는 거죠. 사실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철두철미 율법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썼던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의 헬레니즘이 물밑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유대교 신앙이 막 퇴조하고 이렇게 젊은이들도 그 그리스에서 들어온 그런 레슬링 경기랄지 이런 걸 막 좋아하고 할례도 이제 그거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 때부터 내려온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가겠다 라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삶,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구석이 많이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은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라는 책망을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퍼부으신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하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보수 개신교는 벌써 수년 전부터 각종 혐오를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슬람, 난민,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고 신문과 책자, 방송, 광고 등을 총동원해서 혐오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게 일반, 그러니까 기독교 바깥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심지어 무수한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마치 공장, 가짜뉴스 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우리가 기독교 단체, 어느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듣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큰 계명, 꼭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가르치셨던 그 큰 계명과 너무나 정반대로 사실은 약자들, 힘없는, 자기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그토록 열심을 내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인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좀 비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건 아니죠. 비교적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 카롤린 엠케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혐오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혐오 감정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형성되며 혐오와 증오는 느닷없이 돌발하지 않고 훈련되고 양성된다. 그러면서 그는 페이스북이랄지 텔레비전 어떤 프로그램에서 기독교인의 범행, 비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방송하고 계속해서 알린다고 생각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범죄, 비행,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있죠. 근데 TV의 어떤 특정 매체가 계속 기독교인들의 잘못 말을 계속 보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어떤 페이스북에 페이지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의 범죄와 문제점, 비행들을 계속 선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의 그런 소식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인들 나쁜 놈들이네.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또 보면 어떻게 돼요? 요즘 기독교인들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또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아주 죽일 놈들이야. 원래가 저놈들은 다 그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걸 노리는 어떤 그 악마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작동할 때 사회가 누군가를 그렇게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일부만을 확대 친소봉대해서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들과는 그 죄인들과는 아예 가까이 하려 들지도 않았어.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다는 겁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혐오스럽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는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차별하고 배제했던 그 세리, 장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측은히 여기시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혐오는 혐오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군가를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누군가 또 혐오합니다.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크리스티아노 포비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혐오증이죠. 우리말로. 실제로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실제로. 반기련이라고 해가지고, 뭐 벌써 몇 년 오래됐는데, 반기독교 뭐 연대 뭐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야말로 아주 악한 책이고 막 이렇게 막 선전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기독교 혐오죠. 근데 지구상에서는 특히 이집트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을 폭행을 하지 않나, 불을 지르지 않나, 납치, 강금, 폭행, 살인, 약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집트나 나이지리아의 극단주의 과격파 무슬림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이집트의 그 콥틱 교회 그 이렇게 예배식 때에 막 그 성체를 이렇게 성만찬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 성체를 갖다가 낚아채가지고 말이죠. 발로 짓밟아버리고 그런 일들을 경찰을 보니까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신상모독을 했다. 이 사람들이 이들을 좀 처벌을 해달라고 했더니 경찰은 너희들이야말로 더 신성모독한 자들이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한 그런 행위를 한 무슬림을 또 두둔하는 뭐 측은이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교회는 무슬림들이 이슬람교가 들어올 때보다 들어오기보다 훨씬 전에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 정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이집트 기독교 엄청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느덧 이제 한국 기독교는 주류 종교가 되어 있고 힘이 있는 종교가 됐다고 해서 이제 또 소수자들을, 약자들을 짓밟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부 대형계 목회자들의 탈선과 비리, 교회 세습, 이 사회적인 지탄을 계속 그들이 받게 되니까 그것을 그 시야를 다른 데 돌리고자 혐오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분석도 시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버리는 대해서 죄악에 오염된 부정한 자들, 죄인들이라고 여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야말로 혐오스러운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혐오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우리의 어떤 그 환대의 마음을 갖추려면은 내면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을 제거를 해나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에 무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감정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제거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가득하게 우리 마음속에 채워서 그 사람을 우리 주변에 전염시키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